워스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너무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아, 이 곡이 나왔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하이클라우드랑 YUPP 그리고 한국의 대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JYP 이 3자 협업으로 된 뭔가가 나올 거라는 거를 유튜브 어디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잠시 잊어먹었다가 이 곡이 올라왔는데 이 곡이 나왔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F-HERO, 밀리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멤버인 그 창빈 이 세 사람이 협업한 곡인 미러 미러가 나왔고 이 곡은 니노가 만들었습니다. 야, 이것도 오랜만에 의미 있는 한국과 태국 아티스트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곡인데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저는 특히 이 곡에서 밀리의 그 재기발랄한 벌스도 너무 좋았고 F-HERO 형님의 평소에 듣지 못했던 좀 약간은 진지한 랩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F-HERO 형님이 워낙 그 좀 밝고 약간 팝5적인 좀 히트곡들을 갖고 계신지라 오랜만에 다시 좀 핫코어한 느낌의 벌스를 뱉는다는 게 저한테는 좀 오랜만의 일이라. 창빈 이분은 제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이키즈의 이제 멤버 래퍼이고 예전에 쇼미더머니에도 출연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분도 굉장히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계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곡을 이렇게 막 진지하게 들어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좀 제대로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F-HERO, 밀리의 Mirror Mirror고 피처링의 창빈 그리고 니노가 만들었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kay. Hey. Okay. 아니 나는 왜 밀리의 랩을 뱉을 때 밀리의 표정들이 생각나지? 막 퍼포먼스 할 때 그 다양한 표정들 있잖아. 그냥 표정이 그려져 머릿속에서. 오. 비트가 되게 심플한데 심플하지만 그 밀리의 그 재기발랄한 목소리가 굉장히 가득 채우는 것 같아.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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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e are R. 평소보다 형님이 톤다운한 목소리로 랩하시는 게 좀 인상적이야. 야, 형님, 나 이런 좀 하드코어한 곡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 아, 형님 이런 게 잘 어울리는 래퍼인데. 여기서 밀리가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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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wall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청량감이 있어서 너무 좋아. 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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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Yes we are, yes we are, R R 하는 부분 있죠. 굉장히 좀 캐치해요.
야, 저 솔직히 이 창빈님의 랩을 이렇게 음원으로 통해서 들어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어, 굉장히 하드하시네 이분도. 아, 맞아. 창빈님도 그 서바이벌 오디션 TV쇼 출신이죠. 생각났어 갑자기. 어, 뭐야? 이게 진짜 밀리 목소리야? 한국어로? 한국말 잘 못한다고? 발음 되게 좋은데? 오~ 그래, 아 이게 밀리지. 간만에 밀리의 하드한 벌스를 듣는 것 같아서 역시 좋아. Yes, we are. R. 아, 죽인다, 이거. 어, YUPP, High Cloud, JYP. 야, 삼자 여보. 멋있는데요? 제대로 들으니까 되게 세 명의 개성이 너무나 도드라지는 곡이라서 좋았어요. 밀리는 통통 튀면서 간만에 들을 수 있는 하드한 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F히어로 형님은 평소보다 목소리를 좀 다운해서 벌스를 내뱉는데, 평소에 내가 F히어로 형님한테 들은 랩핑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유니크한 것도 있고, 맞아, 형님은 이런 거를 하시는 게 굉장히 멋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팝5의 음악을 만드는 것도 저는 좋지만, 확실히 이 F히어로 형님의 약간 하드코어한 모습을 좀 저는 많이 보고 싶어 했거든. 창빈님 이분은 랩이 그냥 뭐 굉장히 현란했어요. 굉장히 현란했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창빈님이 하는 이런 랩 스타일이 한국 래퍼들이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게 한국 힙합의 하나의 정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힙합을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하드한 벌스를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래퍼들의 랩 자체가 가벼운 느낌보다는 이렇게 묵직하고 뭔가 단단한 느낌을 많이 들게 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어떤 한국 래퍼가 이제는 고유의 색깔로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협업이잖아요. 어쨌든 국가와 국가 간의 아티스트들의 의미 있는 협업이기 때문에, 또 제가 좋아하는 나라가 또 태국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의미 있는 협업들이 더 많이 계속 되겠죠? 저는 특히나 곡의 완성도도 뭐 니노가 만들었으니까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잊고 살거나 몰랐었던 면들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진짜 신선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